수원에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도경천원사입니다. 얼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. 안녕하세요. 도경천왕사예요. 이번에는 비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가위 누르는 거에 비방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방법 좀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아픈 사람도 조금 거둘 수도 있습니다. 옛날에 어렸을 때 색종이로다가 종이접기 많이 하셨죠? 반절을 접어서 가운데 또 한번 접고 세로로다가 네 군데를 갖다가 접으세요. 색깔을 보이기 위해서요. 어른들은 이왕이면 밝은 계통 하지 마시고 하얀색으로다가 색종이로다가 접는 게 좋고요. 젊어서 가신 분들은 꿈속에서 가위 누를 때 색이 있는 색깔로다가 해주시면 좋고요. 꿈속에서 부모가 보였을 때도 될 수 있으면 그것도 예시거든요. 가위도 누르는 것도 있지만 조상에서 꿈에 보이는 것도 이걸로다가도 한 번쯤 이렇게 해보시면 마음이 조금 편할 거라고 믿고요. 나쁜 걸로 조금 걷는다고도 저는 생각해요. 그러니 한번 좀 해보세요. 가지고 앞으로 접었으면 또 뒤로 반대로 또 접고 세 번을 접으면 돼요. 앞뒤 돌아가면서요. 가지고 펴주시면 되거든요. 비방 무섭잖아요. 방법 그쵸? 정말 무서워요. 사람의 얼굴에 간상의 모든 게 사진 속에서 사람이 좋으면 얼굴이 사진이 이쁘게 나오잖아요. 근심이 있으면 사진도 찍으면 얼굴이 고민이 많이 있게끔 보이는 게 사진이에요. 그래서 내가 얼굴에 현실 쪽에 나타나는 게 사진이거든요. 그러니 항상 웃으면서 지내면 좋겠어요.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것도 편해진답니다. 그러니 이런 방법 비방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모든 게 하나같이 편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. 반절을 접어요. 이렇게 되면 저고리가 나오죠. 저고리가 나와서 반쪽을 또 피면 또 한쪽을 밑으로 내리면 바지가 돼요. 바지가 돼서 옛날에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발달돼서 옷이 있지만 옛날에는 옷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옷을 갖다 만들어서 인가의 영가를 갖다가 달랜 게 있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. 이 바지와 저고리를 갖다가 여기다가 같이 끼세요. 끼는데 안 껴지면은 갖다가 속에다가 풀을 붙여도 돼요.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사람한테 그 사람의 내가 꿈속에서 보였던 사람을 갖다가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승실을 적고 용가를 적든가 승만 적어서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를 적고 아이는 갖다가 색이 있어야 되고 어른은 색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? 색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얀 색종이로다가 이렇게 해서 적어서 크게 적게 되고 애들이면 작게 적어서 쌀에다가 나무꽂이로다가 꽂아가지고 쌀에다 꽂아서 하룻밤을 머물고 잠을 잡니다. 잠을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영과를 갖다 좋은 데로 가시라고 집안에 우아놓게 해달라고 이걸 갖다가 태워주면서 찾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영과는 그 집 터에 꿈자리도 사나운 것도 가위 누른 것도 모든 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집안에 우환이 가실 거예요. 꼭 이것도 비방이니까 나쁘지 않을 거예요. 한번 해보세요.